반갑습니다. 노 팀장입니다. 네. 떼들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랜만에 두 번째 촬영해요. 네. 두 번째. 네. 더뉴 스포티지아라는 데 갖고 왔습니다. 더뉴 스포티지아. 네. 이게 옵션이 좋아. 네, 옵션이 좋죠. 옵션이 안 떨어집니다. 네. 이게 연식은 14년식이에요. 14년식이요. 14년식이고요. 네. 최초 등록일은 13년 10월이에요. 13년 10월. 네, 14년 각자 모델입니다. 예. 각자 모델이고요. 지금 차량 등급이 예. 차량 등급이 프레스티지예요. 프레스티지요? 예. 그 위에 등급이 노블레스가 있는데 그렇죠. 노블레스 차이에 옵션 두 가지만 빠져요. 아. TPMS하고 HID. 그리고 예. 나머지는 추가 옵션. 아, 추가 옵션을 잘 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예, 근데 원래 스포티지 R도 네. 기존 모델. 네. 더뉴 말고요. 네. 기존 모델도 추가 옵션들이 많아요. 네. 추가 옵션으로 넣어야 될 부분들이. 네. 근데 프레스 그 더뉴 스포티지 R부터는 네. 전동 시트가 들어가더라고요. 전동 시트. 아하. 네, 프레스티지는 들어가더라고요. 네. 원래는 그전 모델은 노블레스부터 들어갔는데 예. 네, 요건 들어가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키로수는 네. 10만 2천 한 100km 정도 탔습니다. 어, 주행거리 좋다. 네, 10만 2천 100km 정도 탔고요. 네. 색상은 검정이고요. 네. 무늬 한짝 있어요, 교환이. 무늬 한짝. 예, 조수석에 무늬 한짝 교환 있고요. 네. 자,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액은 1,320입니다. 1,320. 네. 동급 매물로 네. 한 50만 원 저렴해요. 50만 원 정도. 네, 4, 50만 원 저렴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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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금액들 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네. 아, 외관 먼저 볼까요? 그러죠. 오세요. 너 형이 안 껴드니까 너 순서도 까먹고. 아니야. 근데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뭔 상관인데. 아, 그건 그래. 네. 자, 휠은 네. 여기 스크래치가 좀 있던 것 같은데. 아, 여기 밑에 좀 아, 밑에 살짝 있는 거 외에는 깨끗해요. 전체적으로. 한 40% 남았습니다. 40%. 네, 40%. 당장 갈 부분은 아니에요. 네. 내가 뭐 잔 이렇게 기스는 조금 있어요. 예. 네, 요거는 참고들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디타이어는 새 거네요. 새 거. 네, 디타이어는 90% 남았습니다. 90%. 네, 디타이어 휠은 깨끗하네. 네. 트렁크. 뭐, 트렁크는 깨끗합니다. 네, 뭐 깨끗해요. 네, 잔 기스 네. 없어요. 네. 깨끗합니다. 디타이어만 갈아놨구나. 네, 디타이어만. 네, 디타이어는 새 거예요. 디타이어는 90% 남았습니다. 예예. 예. 휠 깨끗하고. 이런 것들은 다 날아가는 것들인데. 앞 타이어만 네. 40% 정도 남았으니까 네. 만약에 구매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네. 한 만 킬로 이내 타시다면 타시면서 한번 가시는 게 좋으시죠. 만 킬로 정도. 네, 네, 만 킬로 정도. 네네네. 네. 한 40% 정도 남았다는 네, 얘기죠. 네, 그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시동 한번 걸어주세요. 본네트 열었습니다. 시동 걸고. 네. 뭐 디젤 차를 하도 많이 찍어갖고. 네. 엔진 소리. 엔진 소리 양호하네요. 아, 좋아요. 엔진 소리 좋습니다. 네. 소리 좋고요. 예. 뭐 전형적인 디젤 소리에. 네. 엔진룸 상태가 좀 깨끗합니다. 엔진룸 상태가 네, 깨끗합니다. 네. 깨끗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상태입니다. 네, 깨끗하네요. 깨끗하죠? 네. 봤죠? 네, 그러죠. 뒤통수가 아주 이쁜데. 아, 머리 좀 했습니다. 어. 실내 탔습니다. 여기. 전동 시트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운전석은 네. 들어갔군요. 네, 운전석은 들어갔습니다. 조수석은 빠졌습니다. 네, 조수석은 없습니다. 네. 자, 썬루프 열어놨고요. 썬루프. 네, 파노라마 썬루프, 네. 썬루프 열어놨고요. 주행거리부터 102,187km입니다. 102,187km. 자, 내비게이션이 이거 예. 순정이에요. 순정. 예,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갔고요. 네. 여기 뭐 하이패스 룸밀러. 하이패스 ECM 룸. 예, 썬루프 버튼 있고. 에어컨 공조기, 프론트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네, 공조기. 여기 보시면 열선 통풍 조수석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 예, 좋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예. 네. 뭐 그 정도예요. 네, 뭐 스포티지. 예. 열선 핸들 여기 있고. 네. 뭐, 핸들이 왜 이렇게 작아 보이지? 그러게. 마블 핸들. 이거는 좀 가죽이 좀 다 닳았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 여기 좀 까진 부분은 있고 너무 지저분하진 않은데 닳았네요. 아, 예, 위쪽에 많이 잡는 예, 부분이 조금 예, 조금 닳았네요. 그래서 커버도 넣으셨고. 예. 별다른 건 따로 없습니다. 문 닫으시죠. 예.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시트 상태나 이런 대시보드 상태는 ABC 나누자 뭐로 나누겠습니까? 전 B 봅니다. B급. 예, B급. B급 정도. 예, B급 정도 봅니다. 그렇게 A급의 요런 체인지 레버를 봐도 그렇죠. 예, 이렇게 예. 썩 많이 좋은 편은 못 돼요. 다른 것들이 많아요. 예. 이렇게. 왜 이렇게 달았지? 차에서 생활을 많이 하셨나?
우행거리는 많지 않은데. 손이 좀 거친가? 그러게 손에 좀 손이 좀 보습제 좀 좀 발라야 되는데. 보습제 좀 바르고 만져야지 이거. 이렇게 봐도 뒷시트는 그래도 깨끗한데. 네, 운전석이 아까도 네. 윤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네. 많이 탔나 봐요. 그러니까 많이 타고 내렸나 봐요. 예, 네, 그런 거 같아요. 조금 달긴 달았어요. 예. 네, 두 채널 블랙박스. 블랙박스도 나쁘지 않은 거 하셨네. 네, 뒤에도 달려 있고요. 네. 아, 뒷좌석은 깨끗하다. 뒷좌석은 깨끗해. 앞좌석만 앞좌석만 좀 지저분하네요. 맞아요. 뭐 다른 설명은 필요 없어요. 뭐 스포티지는 뭐 네. 전형적인 대중들의 SUV 차고요. 어우 좋습니다. 매끄러웠어 네, 대중들의 말씀. 차고요. 뭐 연비도 네. 이게 공인 연비가 13.8km 나오네요. 13.8km 나오는데 뭐 시내 주행도 네. 썩 나쁘지 않게 나와요. 예, 예, 네, 고속 주행은 예.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네. 자, 내려보죠. 내릴까요? 예.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예. 어 트렁크는 깨끗합니다. 뭐 별다른 건 없죠? 네, 뭐 잡기하고 뭐, 네. 타이어 스페어, 속도 제한 스페어 있고요. 어, 잡기 있고 그거 외에는 뭐 별건 없는데 예, 상당히 예, 깨끗하네요. 트렁크는 깨끗합니다. 정말 깨끗합니다. 트렁크는 사용을 많이 안 하셨나? 짐을 안 실었나 보다. 예. 자 닫을게요. 네. 손 조심하세요. 자 방황하고 돌아와서 네. 두 번째 촬영했습니다. 네, 두 번째 촬영 스포티지R. 네. 14년식 프레스티지 모델. 네. 금액은 1320입니다. 1320이요. 네. 상태 정말 네. 양호하니까 네. 영상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예. 항상 구독하고 좋아요. 네. 알람 설정 꼭꼭 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 왜 손으로 안 해요? 아, 내 마음이야 이제 끼어들지 말리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